자, 난자한수입니다. 난자한수는 완자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완자는 직경 4cm로 하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빗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에 써 있는 대로 손이나 수저로 모양을 떼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4cm요. 채소도 4cm. 대파는 좀 작아도 된다. 3cm 정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미리 물을 끓여놨는데 죽순 안에 이렇게 빗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빗살 있으면 빗살 제거하고 데쳐주세요. 통으로 데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편 썰어 데치셔도 됩니다. 살짝 죽순 특유의 향만 냄새 없애고 찬물 헹굽니다. 자, 그래서 죽순 데쳐놨고요. 그럼 냄비는 다 썼어요. 그럼 바로바로 치우세요. 할 거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야채부터 쭉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자, 야채 다 4cm였죠? 그럼 그냥 뚝 잘라요. 4cm, 4cm. 여기가 너무 크다. 그럼 이렇게 반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죽순은 4cm보다 기니까 한번 정리하시고 빗살 살려서 이렇게 편 썰어 주세요. 그리고 표고는 기둥 제거하시고 4cm인데 너비는 안 나와 있어요. 다 이렇게 납작하게 써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스듬하게 어슷 썰어서 표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표고는 약간 뚱뚱해지고 길어지는 것 같아요. 불려지니까. 그러면 방금처럼 가장자리 잘라서 대략 4cm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표고도 썰어두고, 자, 그리고 파마늘 생강 대파는 3cm여도 된다. 자, 3cm 맞춰봤고요. 반 갈라서 심이 너무 퍼렇고 단단하면 버리시고 비슷하면요 그냥 쓰셔도 돼요. 반 자르기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럼 3등분 아니면 4등분, 이것도 대파 크기에 따라 달라요. 자, 계란 한쪽에 둘게요. 마늘 편, 마늘 어디 들어간지 헷갈리면 지급재료 보시면 됩니다. 자, 생강 편 껍질 벗겨서죠. 당연히 생강은 채 썰거나 다지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야채 먼저 하고 넘어갔어요. 자, 돼지고기는 다져서 나와요. 그럼 따로 뭘 안 해도 돼요. 자, 핏물 제거만 잘 해주세요. 질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계란은 노른자 위주로 사용을 합니다. 흰자가 조금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도 노른자를 넣어야 조금 더 부드러워요. 여기에 가는 소금, 그다음에 후추, 그리고 액체는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간장이나 청주 많이 넣으면 질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작은술 정도만, 소량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골고루 섞어서.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질어요. 농도를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분이 들어갑니다. 전분 나온 거 다 쓰면 안 돼요. 전분은 얼만큼 넣냐면 노른자와 전분 양이 비슷하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노른자 하나 크기를 보시고 좀 큰데 그러면 한 수저 약간 넘치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골고루 섞어요. 자, 골고루 섞고. 자, 한식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치댈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던지죠. 양식에서도. 근데 중식에서는 그 방법을 안 하고 손으로 이렇게 섞어준다든가, 이렇게 양이 많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돌려가면서 훑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고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덮어놓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큰 대접에서 만드시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밥그릇이나 국그릇에 넣고 이렇게 많이 섞어주세요. 이러면 고기가 훨씬 찰져집니다. 지금 농도가 약간 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게 모양은 좀 잘 만들어져요. 너무 건조하게 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 미리 빚어놓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완자를 먼저 할 건데요. 기름 좀 넉넉하게 예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손에 이렇게 기름칠을 좀 합니다. 예, 아니면 숟가락 물기 없애고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넣었다 빼세요. 숟가락도. 그 다음에 이게 좀 식으면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기름칠을 좀 해줘야 고기가 덜 들러붙어요. 사람 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 하나로 3개가 나올 수가 있고 2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이렇게 놓으면 안 들러붙죠. 기름칠을 꼭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에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봐요.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 사이로 이렇게 둥글게 나오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숟가락이나 손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숟가락에 기름칠을 해놨기 때문에 또 안 들러붙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고 손으로 이렇게 떼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저는 양손에 고기 묻히는 게 싫어서 이렇게 한 손은 숟가락을 이용하고요. 요 크기가 약 3cm 정도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누르면 커져요. 그다음 설명하는 사이에 고기가 벌써 굳어요. 그래서 굳기 전에 눌러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고기 있는 데를 누르면 약간 숟가락이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서 이렇게 호떡 누르는 것처럼 눌러주시면은
고기가 숟가락 뒷면에 안 붙습니다. 그 다음에 지름이 4cm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 때는 3cm 하시고, 모양을 만들다 보면은 이미 갈색이 나서 익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리고 불은 약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숟가락으로 이렇게 뜰 때 잘 보세요. 뜰 때 그냥 뜨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손에 있는 것까지 긁어서, 그래야지 동그랗게 이쁘게 나옵니다. 나 먼저 들어간 거 색 나기 전에 그냥 동그라미만, 타원형 납작한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데 미트볼 모양의 동그라미가 되지 않게 얼른 눌러주셔야 돼요. 자, 살살 한 번에 꾹 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모양 만들어줍니다. 한 번에 많이 잡지 마시고요, 조금씩. 또 손에 고기가 부족하면 또 갖고 오고, 고기 많다고 버리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사로 하지 말고 약간 작게 합니다. 먼저 들어간 거 누를게요. 천천히 살살. 그래서 불이 모양을 만들고 있을 때는 약불로 해주세요. 두께는 보통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남을 때는 또 손가락만 이용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한번 해보고 나머지는 그냥 남은 거 이렇게 긁어서 쓰셔야 돼요. 양이 애매할 것 같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넣고 나서는 이제 중불로 높여서 색을 좀 내주세요. 그 다음 또 어디다 꺼낼까, 이것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접시에 꺼낼 거면 공간을 조금 두시고요. 아니면은 다른 그릇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죠. 색깔이 먼저 난 게 있으면 꺼내줍니다. 소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물 한 컵. 한 컵 될지, 한 컵으로 충분할지 한번 재료양 체크해 보시고, 거의 한 컵 전후입니다. 그다음 여기에 간장 청주를 넣어도 되고, 제가 불을 살짝 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럴 때는 한 큰술. 따로따로 이렇게 빼서 파마는 생강하고 약간 향을 내주셔도 되고, 자, 그 다음 물녹말, 물이 한 컵이면 가루 하나, 물 하나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물은 조금 더 넣으셔서 조심히 풀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볶을 준비할게요. 자, 기름 두르고 가장 먼저 향채를 넣을 겁니다. 파, 마늘, 생강. 이때는 원래 이제 불을 세게 하면서 향을 내기도 하는데요, 탈 것 같으면 불을 좀 약하게 하고 하세요. 그 다음에 향이 좀 난다, 그럼 그냥 지금 간장 청주를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서 살짝. 자, 이렇게 불맛을 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 태울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물 한 컵 빨리빨리 넣어야 됩니다. 불 내고 다음 거 빨리 안 넣으시면 재료 다 타요. 지금 재료 하나도 안 탔잖아요, 불 났는데도.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끓으면 물녹말, 다음 거 빨리빨리 준비해야죠. 물녹말 하고 완자 청경채, 그리고 이거 끝나면 후추 참기름 준비 바로바로 해주세요. 한 번에 넣지 마시고 덩어리 듭니다. 조금 조금씩. 자, 농도가 잘 맞으면 완자 청경채, 그리고 후추 참기름. 자, 약불로 해놓고 조금 졸여지는 동안 그릇 준비하세요. 자, 농도 한번 잘 나왔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완자가 다 동그라면 참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면 바닥에 그런 것들 이렇게 깔아주시고 위에다 이쁜 것들 좀 보이게 해주세요.
자, 난자한스는 완자가 정말 동그랗게 잘 나오게 해주시고요. 치대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막 다졌다고 잘 된 게 아니라요. 많이 치대고 약간 질게 해서 손으로 모양 잘 만들고 굳기 전에 눌러주셔야 완자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스 역시 걸쭉하게 해주시고 물 한 컵이면 간장 하나면 색깔이 딱 맞아요. 회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난자한스 완성되었습니다.